인형 같은 외모와 가는 허리, 163cm라는 키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며 여성들 사이에서 워너비 몸매로 꼽히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을 것 같은 제니도 몸매 관리를 위해 절대로 안 먹는다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제니는 과거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활동 기간에는 짠 음식을 안 먹는다.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한다. 활동 전에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꾸준히 운동한다며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좋은 것 같다. 일어나서 운동을 가고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죠. 제니가 이렇듯 혹독한 관리를 하는 이유는 몸에 비해 얼굴 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니는 모니터링을 하면 얼굴이 엄청 동그랗게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팬들이 별명을 만두라고 지으며 놀리더라. 그걸 생각하며 음식을 참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제니뿐만 아니라 장윤주, 소유 등 많은 연예인들이 저염식 식단으로 체중 조절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염식은 몸이 과도하게 붓는 걸 방지하고 고혈압이나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무턱대고 저염식만 고집했다간 어지러움이나 빈혈을 느낄 수도 있고 전신 무력, 권태,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제니처럼 적당한 저염식과 함께 꾸준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